네,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월요일 코너 뮤직 테라피 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아 진짜 마법의 상 들으니까요.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? 옛날 생각나고 CF에도 이 노래가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. 아, 네. 철수야 밥 먹어. 엄마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이런 네. CF. 굉장히 행복해하시네요. 네. 저도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. 아, 다음 사연 유리 씨가 소개를 좀 해 주시죠. 네, 아멜리에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네. 유리 씨, 정훈 씨, 요즘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. 왜냐고요?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.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. 게다가 밥맛도 없어서 한 달 사이에 3kg이나 빠졌어요. 아, 좋겠다. 왜 그럴까요? 다시 답답해지네요. 사실 한두 달 전부터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.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. 회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건데 서로 의견 충돌도 좀 있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미뤄지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할 일도 많으니까 그냥 모든 삶이 답답한 느낌이네요. 일이 끝나야 우울증이 없어질까요? 제 직장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다들 괜찮다고 해서 왜 유독 저만 우울함을 느끼고 힘든지 잘 모르겠네요.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저에게 다시 웃음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좀 도와주세요. 네. 하셨습니다. 우울증. 네. 밥맛도 없어서 3kg이나 빠져. 야, 정말 밥맛 얻고 싶네요.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. 이 우울증이 네. 저는 모르겠어요. 뭐 정말 큰 병들 많이 있잖아요. 암도 있고 정말 심한 뭐 백혈병이나 뭐 네. 많은 병들이 있지만은 네.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울증만큼 위험한 병은 또 네.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정신의 병이, 마음의 병이 네.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. 그래서 우울증이 지금 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은 네.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. 그럼요. 예. 그 심해지면 정말 아, 네.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네. 본인은 정말 눈 뜨면 지옥인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잠에서 깨자마자. 저는 조금 약간 이 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조금은 네. 주위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.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. 복합적인 네. 여러 가지 이유들이. 근데 그 이유들이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하여튼 좋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. 조금씩 이렇게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네. 계절의 영향도 받는 것 같고 네. 네,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요.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영화도 보고 또 좀 재충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책도 좀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. 예. 저는 우리 아멜리에님께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. 무지개 원리? 무지개 원리. 네. 꼭 적으셔서 네. 무지개 원리를 읽어보세요. 네. 그러면 진짜 생각이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서 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. 행복함을 감사하게 되는군요. 네. 네. 그러니까요. 지금 또 고민하고 답답한 거는 그만큼 자기가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것 예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죠. 네 웃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네. 당당하게 주위에 도움도 요청을 좀 하세요. 네.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다시 3kg이 찌시겠군요. 아. 네. 자, 다음 사연은 제가 네. 소개해 드릴게요. 헬륨 풍선님. 아, 그렇게 목소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헬륨 풍선님. 네. 이렇게요. 헬륨 풍선님. 헬륨 풍선님. 그냥 저 하세요. 고민이 생겼습니다. 제 고민은 바로 치과. 아. 네,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, 충치가 6개나 된다는 거예요. 아이고. 그 어릴 적에 다 떼었었는데, 오래돼서 금으로 다시 떼워야 된다고. 아유, 금으로. 돈 많이 드는데. 아, 저는 그 치과 냄새도 싫고, 소리도 싫어요. 어릴 때 치과 가면 너무 울어서 의사선생님이 떼쟁이, 울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을 정도입니다. 썩은 부위를 봐서 신경치료도 해야 된다는데, 아, 정말 끔찍하네요. 시간도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, 고통은 배가 될 것 같아요. 아,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그러게 이 좀 잘 닦지 하고 혼내시기만 하고 어떡하면 좋죠? 네,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부모님께 죄송하네요. 치과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기운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. 무섭고 떨리고 끔찍해요. 네,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?
일단 요즘에는 네.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이 뭐죠? 웃음 치료라고 하나요? 하여튼 아. 웃긴데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웃게 할 수 있는 아. 웃으면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이 네. 있다고 하고 네.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. 일단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셔야겠네요. 그 선생님 그렇죠. 보러 예. 치과에 가는 그런 것도 지금. 좋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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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저도 그래요. 제 매니저가 이제 이빨이 굉장히 아파요.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네. 치과 가는 거 너무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저분께서 밖에 있나요? 네, 예. 저분 계세요. 아, 전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. 예,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데 엄마처럼 아, 예.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은. 왜냐면 그게요 아플 때 안 가면 더 심해져요. 맞아요. 더 심해져서 돈이 더 들고 건강도 안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꼭 지금 아프다고 생각하셔도 가셔야 네. 되고요. 네. 그리고 요즘에는 치과들이 참 좋아졌어요.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 칙칙 뿌리는 마취 주사가 네. 아니라 네. 뿌리면 정말 안 아파요. 예, 그래서 저도 그 치과를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간 것 같으니까 있긴 있는데 정말 잘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치과 가는 거 싫어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요즘. 그런 치과들을 잘 찾아가서 그렇죠. 예. 하시면 좋을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뭐지 이런 소리 있잖아요. 딱지한 소리 듣고 이런 소리 이런 소리랑 우리 왜 이래? 치과 냄새랑 네. 좋은데 나는 그게 저도 좀 재밌어 보여요. 네, 좋아요, 좋고 그게 아, 정우 씨는 알겠다. 정우 씨 치대 아니세요?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고 네. 그냥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신기하게 네. 복을 타고난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단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? 썩어서 뭐 충치가 생기고 이런 게 없었어요. 지금도 없어요? 계속 건강하고 사랑니 뽑은 것밖에 없고 우와 네. 오복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제, 대단하시네요. 예, 어렸을 때는 간 적이 몇 번 있어요. 좀 이게 썩은 게 있었어요.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네.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제 떼온 게 있는데 그거 할 때도 그냥 되게 그냥 냄새도 되게 신선하고 네. 네, 신선하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도 뭐 예, 아프면 가야죠. 가면 되는데 네, 왜 안 가시죠? 이빨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. 저는 치과 단 거 어렸을 때만 먹고 그래서 이 많이 이렇게 치과 가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가요 썩는 게 이가 썩는 게 아니에요.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식후에는 3분 안에 양치를 꼭 해주시고 네. 그리고 치실이 좋대요. 이거 무슨 자 여러분들 치실 하나 애처럼 받겠습니다.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네, 네. 치실이 좋아요. 치실도 하고 그래요. 또 이렇게 양치하시고 네.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어렸을 때부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게 네.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네. 뭐가 좋을까요? 어떤 노래가? 뭔가? 일단은 음악 있잖아요.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요? 네. 그러면서 그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면서 네.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얼음찜질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미리 네. 이렇게 좀 하시면 감각이 좀 아픈 게 둔해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방법이 그렇다면은... 있을 것 같아요. 음악과 관련된 노래? 그래요. 그럼 이 노래 들으시면 되겠네요. 내기의 캔디. 아. 캔디를 자꾸 입에다가 네. 넣으니까 이 귀 옆에다 넣으세요. 네, 그래서 내기의 캔디. 글쎄, 썩 내키진 않죠. 아무튼 뭐, 뭔가 이제 달콤한 뭔가 이걸 상상하시면서, 네, 네 뭐, 들으시라는 얘기로 의미로써. 내기의 캔디. 네. 이 노래 들으시면서. 또 멋진 또 우리 그 옥태균 씨가 네. 또 랩을 하시니까. 네. 내기의 캔디, 백지영 씨의 내기의 캔디 들으면서 네. 다시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양치 잘 하셔야 네. 돼요.